실적이 낮은 마이너스인 애들도 있으니까. 전기전자 업종이요,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38% 때문에 이게. 거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왜? 실적이 저 때보다 더 좋아. 올 1월 달보다. 올 1월 때보다 더 개선돼 있어요. 응? 최저가 32.17%였네, 최저가. 최고가 얼마? 38.58%였네. 응?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원도 아니고 직원이야, 사실. 직원분이 지금 20대 중반이야. 이렇게 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어지간하게 있는 전문가보다 100배 나요. 방송국에서 내가 한번 딱 얘기한 거다 알아듣고 이거 표시해 놓잖아. 원고의 70%, 80% 이상을 그 연구원, 직원분이 만들어. 연구원도 아니고. 그럼 어지간한 연구원이나 연구원이 뭐야? 어지간한 전문가보다 이 직원, 이 친구가 더 똘똘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 소중한 자녀분들, 또 혹은 손자분들한테, 손녀분들한테 용돈 10만 원 주고, 야, 이것 좀, 좀,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좀, 어떻게 좀, 좀, 어? 삼성전자 자료 좀 뽑아다 줘봐. SK 하이닉스, 네가 읽어보니까 뭐, 좀 이해가 되니? 읽어보고 이해가 될수 있게끔 써놓지, 이해 못하게 써놓지는 않아요, 보고서, 이건 뭐든. 공시가 나온 내용이냐, 아니면 보도자료라고 해서 회사에서 막 뿌려댄 내용이냐. 제약바이오가 그렇잖아요. 회사에 막 뿌려댄 내용이요.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에 대한 계산 방식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35.58%의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1.29% 올랐다. 그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0.45%다. 그러면 그게 전일 종가 곱하기 0.45% 전기전자 업종이 들어올렸으니 13.39포인트 올렸다. 오늘 시장 9포인트뿐이 안 올랐다. 그럼 4포인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이 없으면 시장은 마이너스 4포인트로 끝난다. 더 밀리고 끝날 수도 있죠. 왜? 그나마 얘네가 방어를 안 해줬으면은, 플러스를 안 만들어줬으면은, 낙폭이 또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윤 정부가 알아서 다 하잖아. 그러니까 머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VVIP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섭렵하고 있는 윤정두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이해가 되시니까 독립하셔서 하신 분들이 많겠죠. 이해가 안 되셔서 독립을 못 하신다면 어떻게 윤정두 회원이 300만 분이 안 계시겠냐고. 수십만 명 있어야지. 근데 독립해서 하시는 분들, 전문가로 나간 분들, 또 시장이 안 맞아서, 서로가 안 맞아서 나가신 분들. 아니, 전기전자 업종 6개월 갖고 있었는데 마이너스만 나고, 회비만 나가고, 이거 뭐야? 남들 보니까 대박 났다는데, 대박이 날수 있었을까요? 3,000포인트, 3,300에서 3,000이 내려와 있어. 2,820까지 가 있어. 내 자산만 지키는 것만으로도 땡큐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3,300에서 280, 500포인트 빠지는 동안에. 아니, 물론 수익 나신 분들도 계시겠지. 당연히요. 근데 주력주를 갖고 있게 됨으로써 그나마 힘든 1년이었지만은 오히려 수익으로 돌려놓으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1년만 고객이신 분들이 있나? 아니지.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엊그저께 우리, 뭐, 고객분 필명은 공개하면 좀 그렇고, 아, 올 초인가 작년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제 필명 노출하지 마시고, 이 포트폴리오 좀 잡아주세요. 해서 보내주신 분, 그거에 대해서 그날 종가, 제가 그걸 다시 보게 됐거든요. 메일을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그날 종가로 정리해서 좀 주세요 했다고. 그게 뭐냐면 주력주들이에요. 대부분 주력주의 포트. 삼성전기 얼마? 14만 원에 편입하신 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18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기가 더 올라갔었는데 차익실현하고 다시 편입했으면 더큰 수익인데, 더큰 수익인데, 예를 들어서 20만 원 넘겼다고 치고, 20만 원 넘겼잖아요. 20만 원이라고 치고, 응? 여기서 팔아갖고 16만 원까지 막 내려올 때 다시 사갖고 또 수익 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주는 게 윤정도 전문가냐? 그럼 윤정도로 혼내시면 돼. 얘를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를 파는 게. 이해되세요? 계좌 시퍼렇게 내 계좌 반토막 나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아, 이러실 수도 있어. 왜? 편입 단가 대비해서
누적적인 수익이 지금 게다가 수익이야.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만 원의 주가가 올라와서 200만 원이 됐어. 예를 들면 시장이 좋았으니까 200만 원이 됐어. 삼성전자만 갖고 있어서도 2015년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만 200% 올랐어. 그럼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어?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원금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 안 해. 300만 원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눌릴 때 머리 아픈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력주를 가지고 갈 때는 물론 당연히 300부터의 기준으로도 설정해서 대처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나의 수익 범위가 주력주에서 일부 줄었는데 그럼 주력주에 문제가 생긴 걸까? 업황이 바뀌었나? 얘를 정리하고 다른 업종을 봐야 되나?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내가 300이었는데 다 없어졌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전략을 꾸릴 수 없어요. 그 역할들을 잡아주는 게 멘토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역할 부분이 시가총액이 466조, 그러니까 즉 21.17%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오늘 얼마? 1.66% 움직였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 곱하기 1.66에 좀 0.35 나오거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오늘 삼성전자 들어올린 게 10.41포인트. 이게 계산 방식이 어려우면 삼성전자 100원당 얼마 움직이니 했을 때 8포인트, 0.8포인트 움직입니다. 그것만 계산하면 시장 지수 보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막연하게. 아, 시장 왜 3천 못 가지? 아, 3천 공방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강세를 띠는데 여타 업종군들이 실적이 안 돼서인지 못 오릅니다. 그래서 3천이 못 올라가네요. 삼성전자는 영창차는데 삼성전자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줘도 3,000포인트 그냥 당연히 훌쩍 넘기겠네요. 지수가 더 이상 여기서 안 빠지는데 삼성전자 잡고 있으니까 얘가 밀릴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럼 얘가 지수가 멈춰져 있으면 과도하게 밀렸던 애들이 가격 반발력이 나오겠지. 아 그럼 3,000 넘기겠구나.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수 따로 3,000 못 넘겼으니까 얘 2,900 올 거고요. 2,900 올라면 누군가 빠져야 되잖아.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질 이유가 있냔 말이야.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그럼 나머지 애들만 폭락한다고? 그럼 나머지 애들 폭락하는데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가지고 소형주 잡주 사라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도업종군의 편입의 기준 되돌아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 원금 회복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3개월 만에 75% 올랐습니다. 언제? 11월, 12월, 1월 달에 작년 11월, 12월, 1월, 올 1월, 1월 11일까지 기준에 75%, 1월 11일까지. 두 달 보름 만에 75%,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마찬가지. 그 당시 시가총액 3위였던 LG화학이 물적 분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물적 분할 9월 달에 나온 얘기고 11월 달부터 LG화학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105만 원 찍을 때 그게 75% 올라온 거예요. 자동차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5%씩 올라오는 장에 하루에. 근데 지금도 늦었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거래대금이 최근에 계속 1위죠. 거의 매일매일 1위, 거의 매일매일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수반대고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거래대금이 수반대고의 흐름. 이게 무서운 거, 이게. 거래대금이 수반대고. 지금 아직 밋밋하지만 여기 다시 OMA, 20MA 부딪혀주고. 내일 하이닉스 강세를 뛰면 안 부딪히겠냐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살아나줘야 돼, 이렇게. OMA, 20MA, OMA, 20MA 이렇게 살아나 있잖아. 여기 좀만 더 실리면 되는 거 이제. 한 주 쉬었으면.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는 살아날 위치가 돼. 이거 매물 갖고 나왔는데 매매매매 한번 갑시다. 이거 매물 제대로 설명드려야 돼. 이거 하나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그 어느 방송국에 나오는 전문가보다 여러분들이 뛰어나게 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매물벽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이거 파란 색깔, 초록 색깔이. 매물벽이 삼성전자가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거는 못 가나 이제 매물벽 부딪히면 끝났네. 매매매매 한번 가봅시다. 어? 목 아파 지금. 하도 소리 질렀더니 목 아파. 빨리 능동적으로. 응? 여러분들께 지금 상한가 종목이 어쩌네 하고 소형주 잡주 가지고 말장난하고 그렇게 해서 마케팅해서 빨리 가입하세요. 빨리 가입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판에 윤정도는 그렇게 안 하잖아. 주변 동료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그 얘기를 해. 야,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회원가입이 되냐 그래. 에이, 나쁜 사람들.
삼성전자를 지금 팔았어? 말장난하고 약장수에 있는 정부가 하이닉스를 팔았어? 아니잖아요. 매매매매 한번 갑시다. 매매매매. 능동적으로. 매매매매. 엄지척, 엄지척. 이런 내용 어디서 들어볼까? 80명 넘게 들어왔으면 7, 8에 56. 50개 이상은 좋아요가 있어야지 26개는 내 동네 창피하고 우리 직원분들 얼굴 어떻게 보나? 너무하시네. 목이 아파도 이렇게 어제 방송 하루 장비 고장이 난게 아니라 장비 세팅이 잘못돼서 못해드린 것 때문에 그냥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 뒷부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LG 디스플레이도 봐야죠. 주성 엔지니어링 봐야죠. 또 위메이드 봐야죠. 대덕전자 봐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은 얘들이 가야 시장에 간다. 얘들이 갈수 있겠느냐? 무조건 간다. 왜? 실적이 장난이 아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평가다. 그냥 뭐 앞으로요. 공장 다시면 끝내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당장에 실적이 없는데. 매매매매 계속 계속 올려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좀 계속 좀 해주시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목 아프니까 요즘에 스타벅스 커피 다 먹었어. 스타벅스 커피 쿠폰 주시고. 응? 스타벅스. 어? 우리 요 근처에 스타벅스 있단 말이야. 그거 사 먹는 방법을 내 알아냈어요. 내가 우리 직원분들도 안 주고 내가 혼자 맛있게 냠냠하고 있단 말이야. 스타벅스. 자, 보겠습니다. 이건 매물이 아닙니다. 매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BNC가 폭등이 와서 7만 5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6거래일 만에 2만 1,550원까지 내려옵니다. 6거래일 만에. 70% 빠져요. 6일 만에. 4거래일 만에 60%가 빠진 거고. 그럼 뭐가 되냐면요. 한국 BNC는 유통 물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대주주 지분도 솔직히 얼마 안 되잖아.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 최소 50% 이상이 유통 물량이에요. 50%가 뭐예요? 60% 이상이 유통 물량이에요. 근데 대주주 지분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28%인가요? 30%? 하여간에 60% 이상이 유통 물량이에요. 개인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외국인이 매집해 누가 해? 한국 BNC를 예를 드는 이유가 충분하게 이 종목의 수익을 잡아들였어요. 지난주 상한가 이후에 교육도 잡아들이고. 그러면 결론은 한국 BNC가 누군가에 의해서 비이성적으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회사가 망했나? 갑자기 왜 빠져?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그렇지. 그러면 이 당시에 현혹돼서 들어왔던 개인들이 어느 위치에서 평균 단가 어느 위치에서 가장 많이 속된 표현으로 물렸냐? 그 평균 단가가 얼마냐? 그게 이제 이런 매물로 따지면 이런 매물 벽이라는 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 LG화학,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은요.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은 유통 물량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기관 지분 포함시키면은 유통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유통 물량이라는 거는 13% 수준의 개인들 물량. 뉴스가 기자분들이 어쩔 수 없죠. 뭐 전공이 뭐 완벽한 주식은 아니니까. 기자분들 가끔 써놓는 거 보면은 아니 삼성전자 개인이 2조를 팔았는데 파니까 올라간다. 화끈냥막끈냥 삼성전자 2조 해봐야 삼성전자 시가총액 466조에서 2조 해봐야 0.5%도 안 돼. 0.4% 수준 팔았다고 삼성전자가 18%나 올라오나? 18%나? 그걸 기사라고 쓰고 앉아있어? 대도 않는 아주. 야, 개인들이 삼성전자 2조 사가지고 올 초에 막 폭등 나오니까, 야, 역시 동학개미의 승리라고 자산운용사 대표가 나와가지고, 어디 끝도 안 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아, 동학개미 운운하면서, 대도 않는 소리, 무조건 주식은 사놔야 됩니다. 아, 그 장사, 저도 장사치지만은 너무 자기 위치를 활용해서 장사를 하는 건 문제가 되죠. 어찌됐건. 동학개미라는 단어 윤정부 별로 안 좋아해요. 어? 무슨 운동해? 어, 여기서? 여러분들은 선구자예요. 선구자. 나중에 돼서 간접 상품에 돈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 금리가 정점을 찍을 때, 금리가 정점을 찍고 시장이 막 사상 최대치가 올라갈 때, 사상 최대치 올라가서 금리는 정점에 놓여지고 사상 최대치인데 이제 거품론이 막 얘기 나올 때, 그럴 때 주식형 펀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 펀드가 막 주식을, 돈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주식 사야 돼. 이 회사가 거품이든 아니든, 실적 대비 더 올랐든 안 올라와 있든, 우리는 지금 466조의 시가총액도 비싸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800조 올라와서 실적은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났는데,
근데 800조 올랐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면은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 무조건. 더 올라갈 거다. 아이피는 필요 없어. 펀드 매니저는 무조건 돈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판매 나오면. 그럼 팔아서 주는 거야. 그때의 기준. 지금 여러분들은 선구자예요. 어찌됐건 삼성전자는요, 외국인 기관, 아니, 대주주 외국인, 그리고 기관 물량을 빼면 유통 물량이 13%인데, 이 13%의 개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개인이 이런 등락 범위에서 매매를 했을까? 그리고 그분들의 성향이 어떻게 돼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죠. 올라갈 때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려올 때의 거래가 가장 많았던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자락이 매물이냐라고 했을 때 개인들 물량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다시 얘기해서 2조? 올 초까지 뭐 개인들이 뭐 삼성전자 3조 샀습니다. 그러면 3조? 3조 시가총액 비중으로 0.몇%? 0.8%? 0.7%? 그게 매물이에요. 0.7%가 매물이에요. 방금 얘기했잖아. 한국 BNC라는 종목이,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한국 BNC라는 종목이 유통 물량이 어마어마한 종목이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땡겨졌다가 고빈도 거래하는 애들이 빠져나가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세력들이 빠져나가서 왕창 깨졌어. 왕창 깨졌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니? 개인에게 어디서 넘겨졌니? 그럼 이 가격이 올 때에 그 60%의 유통 물량 중에 상당 부분 손절하고 나간 거 빼고 나머지 물량이 여기에 부딪히면은, 심리적으로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 아유, 더 이상 난 못 견디겠어. 아유, 던지고 나갈래. 그게 매물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게 매물벽이냐고 지금 이해되세요? 유통 물량이 없어. 개인들의 물량이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을 주지 않아. 그럼 외국인과 기관들, 외국인 여러 명, 기관 여러 명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 명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업황이 긍정적이어서 섹터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돈 많이 들어온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인 거예요. 외국인 토마스형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투자자. 외국계 적격 자격증을 딴 외국인 적격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 근데 만기에 놓여져 있는 상품을 갖고 있는, 또 청산을 해야 되거나 차익실현을 해야 되는 상품이 있다. 혹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고점에 잡은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 뭐 펀드가 있다, 상품이 있다. 그럼 그들하고 손바뀜이 나오겠죠. 근데 그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띈다? 그럼 강세를 띌때 어떻게 해요? 아, 위에서 차익실현하지. 아니, 주성엔지니어링, 아니면 내일 하이닉스. 아니, 위로 막 매수가 막 들어와. 돈도 들어오고, 야, 업황 좋다고 섹터에 돈 들어와 막 사고 있고, 상품도 많이 팔려서, ETF 상품 팔려면 막 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와! 하고 막 밑으로 집어 던져. 어디 소형주 잡지만 보셔가지고, 소형주 잡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BNC라는 종목, 예를 드는 거예요. 누가 이따만큼 사갖고 끌어올렸다가 따라붙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몇십만 주 던져가지고 훅 밀리는 이런 흐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오냐고. 안 나오죠? 어떤 바보 매니저가, 야, 올라와? 와, 되게 좋다. 하나, 둘, 셋. 훅! 이렇게 던지나? 그래서 누적 수급이 없더라도 추세 범위에 의해서, 손바뀜에 의해서 개인들이 많이 떠안더라도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말씀드린 2014년 12월 2일 날 자사주 매입이 7년 만에 들어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거? 주주환원 정책. 근데 배당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7년 만에 합니다. 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왜? 인적 분할에서 지주사로 전환되면은 이 자사주가 의결권으로 형성되니까 14%나 매집해버려. 배당을 안 주고. 배당은 뭐 많이 주긴 했지만 배당보다도 그냥 자사주 매입 죽어라고 해버려. 근데 시민단체가 최순실 사태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시민단체가, 야, 다른 그룹은 전부 인적 분할할 수 있고 그룹사로 전환해도 너희만큼은 안 돼. 너희 삼성만큼은.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정부의 뭐 성향, 정책의 성향 때문인지 시민단체가 안 된대. 그래서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해버리고 처분, 이익 소각해버려요. 주주한테 피해 안 줬어요. 이익 소각해버립니다. 다른 그룹은 다 인적 분할했잖아. 그게 특별법이거든, IMF 이후에. 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매물이 얘가 있냐 이거야, 지금 여기가. 외국인 기관의 추세 범위,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면서 14%까지 매수 들어올 때 그들이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어느 가격에서든 편입을 할 수 있는 범위인데 엄청나게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는 위로 사요. 매도세는요. 밑으로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걸어놓고 팔아요. 거기에 풀월까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2014년 12월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되냐면요. 외국인도 팔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기관도 팔어. 개인도 팔어. 기타 법인 자사주만 사. 근데 주가 올라가. 그럼 자사주가 위로 막 쌓아올려서 올라가나? 그럼 현대차는 왜 못 올라가 요즘에? 어? 현대차 자사주 매입하는데 왜 못 올라가? 자사주 매입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밑으로 던지냐 이거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 보면은 누적 수급이 2019년부터 2020년 초반까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상상을 초월하게 매집이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매도가 나오는데 주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개인 현혹,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개인들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현혹시켜서 떠넘기는 아니야. 매도를 하더라도 왜 밑으로 집어던지냐 이거예요. 소형주 잡주가 아닌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1111. 야, 뭔 소린지 이해 안 돼도 녹화 방송 좀 보면은 이 매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다. 유통 물량 13% 개인 지분에서 이게 다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의 유통 물량이 있는데 어차피 이런 구간에서 이것을 여기가 부딪혀서 못 간다? 우연의 일치로 82,000원에서 맴돌 수는 있어요. 근데 매물 때문에 맴도는 게 아니라고. 메이저들이 외국인 기관이 난 매수할 거야. 업황이 좋아. 실적이 좋아. 매수 들어와 버리면 그것도 간접 상품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집행이 되는 게 더 커지면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매물벽 없이 뭐 매물벽이 아니라 그냥 탄력적으로 그 흐름 자체가 어? 월봉 보시면 돼. 어? 월봉 빨리 나와봐. 월봉 아니 뭐 어디 뭐 매물벽 부딪혀가지고 물론 신고가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뭐 신고가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거 넘길 때 뭐 주춤거리고 넘겼나? 에? 여기서 넘길 때 이거 넘길 때 주춤거리고 넘겼냐고 안 그래요? 이게 매물벽이 고점을 넘기는데 주춤거리고 넘겼냐고 여기서 헤매고 넘겼냐고 야 이게요 여기를 바로 못 넘기니까요 꼬리 달았죠 아이고 이거 눌림다 이거 고점 아이고 이거 오버슈팅이냐고 그냥 계속 가 다이렉트로 지금의 흐름이 이자락인 거예요 무슨 매물벽을 운운하고 앉아있어 응? 무슨 매물벽을 운운하고 있어 응? 무슨 매물벽을 운운하고 있냐고 요 자리에서 응? 여기에 부딪혔어 물린 물량 있어 여기에 부딪혔어 물린 물량 뭐가 물린 물량 이렇게 이해가 되신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싶다. 1, 1, 1, 1. 얼른. 소형주 잡주의 시장 뉴스 나온 내용 가지고 그게 대박이네 아니네. 이번에 이거 성공되면 대박이네. 우리 HLB도 매매했었죠. 언제? 9월 달에. 수익 대박 냈죠. 그러고 나서 빠져나왔죠. 왜 빠져나왔어요? 딱 하나의 이유죠.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 냈지만 공시 나온 건 없습니다. 전부 보도자료입니다. 회사가 나서서 막 보도자료에 매트나면서 이게 성공되면 막 뿌려. IR도 막 해. 근데 공시는 안 나와. 그러더니 거래대금 둔화돼. 어떻게 돼? 도망 나와야지. 펀드멘탈이 없는 종목에서의 흐름과 펀드멘탈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잡고 나머지 수급.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밋밋했지만 여기서 마저 터지면 됩니다. 이때 거래 터진 이후에 거래가 없었잖아. 비단 예쁜만이 아니라 모든 IT 이외의 종목이 똑같아요. 하물며 우리 주력주인 전기 자동차도 여기서 이만큼 터지고 그리고 지금 없어요. 이것보다 없어요. 아예 없어요. LG화학도 아예 없습니다. 사실. 펀드멘탈은 좋은데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거래가 없으니까. 메이저가 인정을 해줘야 가는 거야. 이게 메이저가 터트린 거래량이 이제 개인들이 터트렸나? 삼성전자를? 1111 이런 게 와닿아야 여러분들 계좌가 시퍼해지는 걸 막는 거예요. 시뻘개지는 거예요. 응? 도박장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응? 유튜브 그 공지사항도 그, 저 순서 바꿔주세요. 저희 직원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요거 지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매물에 대한 내용 에? 우리 그 PD 선생님은 전달해 주세요. 요 매물에 대한 내용 삼성전자 여기까지만 해서 앞부분부터 있죠?
삼성전자 앞부분 매물 내용 나오는 거, 그것만 딱 잘라서 삼성전자 매물에 대한 분석, 그런 제목으로 해서 유튜브에 또 올려주세요. 응? 그리고 우리 공지사항에도 올려놓으시고 공부하실 수 있게끔.